모레까지는 날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또 모레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충청권 남부까지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일단 내일 낮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동풍의 강도가 그리 강한 편은 아니라서 최고 30mm 정도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도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비구름이 강약을 반복해 쏟아지면서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이 퍼붓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은 31도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부산 28도에 머물겠고요.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도 소나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고 서울 등 서쪽 지역은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